보면 여기 모델 모르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르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영상에 올라온 거 보면 모르음이라는 길고양이를 저희가 촬영해서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캐치패치 활동을 하기 전에 보리 집사가 길에서 돌보던 길고양이였는데 이 아이를 구조해서 지금 현재는 입양을 보낸 상태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아이를 입양하신 분이 디자이너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미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모르미를 모델로 한 피부 마스크팩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보시면 이 제품의 장점은 일단 비건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동물 유래 성분이 없고 동물 실험이나 뭐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마스크팩이고요. 보시면 진정 보습 피부벽 강화 이렇게 나와있고 쭉 여리부까지 저자극 성분들이 좀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의 일부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한번 사용해보라고 샘플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 캐치패치 상점에도 올라갈 예정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이벤트를 해서 구독자분들이나 저희를 봐주시는 분들에게 이벤트로 나눠드리면 어떨까. 저는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보이지장을 사용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 구성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10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후기 같은 것도 한번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리 뭐 하노? 안녕. 오케이.